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리스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땅에 눈천지입니다, 눈천지. 갑자기 날씨가 엄청 추워지고, 비와 눈이 오는 바람에 지금 땅이 완전히 얼어서, 버섯은 커녕 지금 땅 밑에 뭐가 있는지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늘 아마 이 영상이 이번 2020년도 가을 산행의 마지막 송이버섯 채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크리스가 얼마 정도의 송이버섯을 채취하는지 한번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땅이 눈천지라 완전히 미끄럽습니다, 여러분. 최고난이도의 지금 산행입니다. 최고난이도, 진짜 완전히 최고난이도입니다. 이런 날씨에 저희가 버섯을 찾을 수 있을지 정말 관건입니다. 이게 뭐 땅이 보여야 뭘 캐든지 말든지 할 텐데 아무것도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송이를 찾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눈이 쌓여 있는 곳에서 크리스가 송이버섯을 찾았습니다. 이야, 지금 겨우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와, 이 추운 겨울에 지금 눈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보이시나요, 여러분? 송이버섯을 하나 찾았습니다. 여기 또 있어요. 그렇지, 요 나무 밑에. 와, 얘는 나무가 위에서 딱 막아두고 있었네요. 이야, 송이버섯 두 개를 찾았습니다. 이야, 네, 여기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여기도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송이 맞으세요. 네, 송이가 맞아요. 어이구, 미끄러워. 송이버섯. 이 하얗게 눈이 쌓였는데도 크리스가 송이버섯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근데 길이 지금 나무 이 눈 때문에 너무 미끄러워요. 저기 또 있다. 네, 여기 같이 폈지만 송이가 또 있습니다. 와, 이야. 손 시려. 여기 또 있다. 그렇지, 여러분.
송입니다. 이야. 그렇지, 그렇지. 이야, 1등급이다. 우와. 야, 진짜. 미쳤습니다, 미쳤어. 진짜 제가 생각해도 제가 미쳤네요. 이런 환경에서도 지금 송이버섯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와, 이건 진짜 최고급, 최고 난이도의 송이버섯 찾기입니다, 지금. 보이진 않아요. 이게 나무랑 눈이랑 나뭇잎이랑 다 섞여 있어서 지금 보이질 않아요. 보이질 않는데, 그래도 여기 지금 군락지를 한 군데 발견을 했는데, 이곳에서 크리스가 송이버섯을 한 5개 채취했습니다. 와. 진짜 미쳤다, 미쳤어. 야, 정말 이게 송이버섯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환경에서도 저렇게 지금 머리를 내밀고 있는 게, 와, 대단합니다. 와,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땅에 그냥 눈이랑 뭐 다 섞여 있어서 지금 뭐 송이가 뭔지 나뭇잎 색깔이야 다 똑같아갖고 지금 저도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겨우 30분 만에 송이 군락지를 하나 찾아서 송이버섯을 발견을 했는데요. 와, 진짜 역대급 난이도입니다. 역대급 난이도. 아, 여러분. 아, 지금 길도 너무 미끄럽고요. 와, 너무 힘듭니다, 지금. 지금 한 발 한 발 내 딛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지금 잘못 밟으면 바로 넘어지기 때문에, 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와, 이렇게 갑자기 눈이 오나? 와. 오케이, 할만해요. 이 와중에 송이를 또 5개 발견을 했네요. 와, 미쳤습니다, 진짜 여러분. 저기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눈에 뭐가 하얗게 올라와 있는데, 송이 같습니다. 아닌가? 송이 맞는 것 같아요. 우와, 송이. 송이입니다, 여러분. 야, 또 이 와중에 송이를 발견했어요. 지금 사슴이 살짝 먹었는지 머리 부분이 좀 깨져 있는데요. 요것도 송인가요? 그렇지. 아,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 야, 아우, 손 시려. 야, 대박입니다. 여기도 있어. 예. 요렇게도 올라오고 있네요, 진짜. 와, 이거 진짜 상태 좋다. 이야. 이야. 여러분. 크리스가 이런 환경에서도 지금 송이버섯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와, 눈 덮인 송이 보셨나요? 와. 여러분, 크리스가 이렇게 극한 환경에서도 송이버섯을 찾아내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또 있다. 여러분, 여기 숲풀 사이에 이렇게 송이가 또 있습니다. 우와, 미쳤다, 미쳤어. 진짜 찾아내는 나도 대단하다. 와. 이거 부러졌네. 얼어갖고 부러졌습니다. 그래도 상태 좋은 송이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와. 이거 오히려 눈 왔을 때가 성과가 더 좋은데요, 여러분. 저번 주에 왔을 때보다도 지금
성과가 더 좋아 보입니다. 일단 지금 시작할 때 너무 헤매갖고 힘이 지금 엄청 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도 계속 간간이 그래도 계속 송이버섯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위쪽을 한번 가볼게요. 진짜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송이버섯은 지금 땅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끝이 나서 내년에 다시 올라오는 거를 채취해야 될 것 같아요. 기대치도 않았던 이렇게 눈이 너무 갑작스럽게 오는 바람에 송이버섯과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래도 오늘 다행히 송이버섯 몇 개를 좀 찾아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와, 여기 완전히 낭떠러지네, 낭떠러지. 이쪽은 좀 오늘 피해야겠습니다. 지금 길이 너무 미끄러워서. 아이고야. 아이고. 이거 송인가? 송이다. 간만에 송이 하나 찾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참 헤매다가 힘들게 하나 찾았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너무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올라가는 길에 송이를 채취를 하고 올해 송이버섯은 빠이빠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간만에 찾았습니다. 간만에. 간만에. 간만에 진짜 괜찮은 송이 하나 찾았습니다, 여러분. 힘들어. 너무 힘들어. 지금 눈을 다 헤집고 다니면서 찾고 있는데요. 너무 힘듭니다. 여기 좀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눈이 올 때는요, 웬만하면 집에 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눈 오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눈이 오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눈이 오고 있는 상황에 크리스가 송이를 따고 있습니다. 와, 드디어 하나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와, 이 크기 보소. 이야, 크기 보세요. 진짜 힘들게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야, 살아있네. 와, 너 송이니? 너 송이야? 너 송이니? 너 송이 맞니? 응? 너 송이 맞아? 맞네. 이거 송이야. 진짜 오랜만에 본다. 힘들어. 여러분, 더는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이 정도 채취를 했는데요. 한 리밋에 한 반 정도 채취를 했습니다. 네, 올해는 얼굴을 많이 못 봤어요, 솔직히.
송이를 작년에는 정말 제가 엄청 많이 채취를 했는데요, 올해는 생각외로 송이가 많이 나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되게 늦게 나왔거든요. 늦게 나왔는데 아무래도 늦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갑작스럽게 날씨가 추워지고 하니까 시즌이 거의 뭐 한 달 만에 이제 이렇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도 마지막으로 송이를 조금 볼 수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올해는 아시지만 송이는 이제 끝을 맺고, 크리스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